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은 충분하고 우리가 더 이상 받을 것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항상 정말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도 주님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 코리안 바이블 스터디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아버지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얻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샘 목사님에게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오력을 주시사 아버지 이 성경 공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좀이 세대가 너무 악하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의 일들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후대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완전한 복음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이 후대를 통하여 이 미국이 복음이 되고 이전 세계가 복음이 되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디자이어가 위리 무엇인가를 깨닫고 아버지 복음 전하는데 주님 올인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 있습니다.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예수님의 큰 무리의 치유와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인데요. 우리 권사님, 그 내용을, 성경 구절을, 본문을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들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며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니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 이미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 서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는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르는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여기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여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 차게 거두었느니라. 먹는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사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훑어보시고 배에 올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요, 먼저
우리 지난주에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거가 그 본문에 보시면 그거를 내가 뭐 하는 것보다요. 그것이 어떤 상황이라도 많아도 없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그래도 내가 평화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근데 그한 구절만 읽으시면 뭐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것. 근데 그 본문 배경에 보면요.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많아도 없어도 그거를 그 안에서 상관없이 그 비밀을 찾았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그거를 할수 있다. 없어도 많아도. 감옥에 있어도 죽음 앞에 있어도. 나가 있어도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다시 생각하시면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는 우리가 노예였잖아요. 죄의 노예였잖아요. 노예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문제를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착하게 노예를 살아도 노예는 노예입니다. 그 신분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열었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뭐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것도 다르게 얘기하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의, 뭐죠? 내주입니다. 내주뿐만 아니라 그 내주의 역사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완벽하지 하고 그 성령님이 인도를 하세요. 우리 실수해도 인도하세요. 약해도도 인도하세요.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분을 가지니까요.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동용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뭐예요? 흑암이 결박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을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치유를 하십니다. 누구를요? 그냥 개인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그 소문이 확 퍼지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어마어마 많습니다. 나중에 그 인원이 나오는데요. 남자만 4,000명이고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만 명이 넘습니다. 만 명이 한 곳에서 모이는 거 봤어요? 어마어마한 무리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모여서 그 중에서 많은 누구를 찾아오세요?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병든 사람들 많이 찾아옵니다.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많이 찾아줍니다. 누구예요? 그 본문에 보면요. 절뚝발이 나오고요.
그리고 불구자 나오고요. 소경들 나오고요. 벙어리 자들 나오고요. 그리고 기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 다 치유합니다. 그 치유받고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영광을 돌립니다? 이유가 뭐예요? 육신 치유를 받아서 그런 겁니다. 육신의 병이나 아픔을 느낀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요, 그거를 나을 때 어떻게 느낍니까? 손가락도 많이 아파도 이거 치유가 받으면 힐링이 되면요, 감사하잖아요. 이거 하나만 아파도 머리도 아프고 뭐 그렇잖아요. 온몸 병, 절뚝발 이런 분들 치유받았다.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나요, 문제는요, 예수님을 정말로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치유를 받기 위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분이 누군지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관심은 어디 있어요? 아, 내 병이 치유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끝을 알잖아요. 십자가에 가던 길, 부활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왜 왔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이 무리는 아직도 모르잖아요. 제자들도 잘 몰라요. 제자들도 잘 몰라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면 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합니까? 큰 무리를 떡과 생선을 가지고 먹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긴 거예요. 왜요? 3일 동안 밥을 못 먹어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저는 하루만 못 먹으면 완전 돌아버리는데, 3일 안 먹으면요, 저희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짜증난지, 얼마나 뭐 짜증난 걸좀 웃기는 얘기지만, 근데 3일 동안 밥을 안 먹으면요, 몸이 이상해져요. 걸어가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큰 무리를 보면서, 야, 집 가다가 기절하겠다. 밥을 줘야 되구나.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제자들한테 물어보는데 그 제자들의 답이 어떻게 해요? 답이 뭡니까? 불신앙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물어보는데 제자들이 대답은, 아, 여기 저 근처에 이거 밥살 데가 없는데, 밥 사도 뭐 이만큼 무리를, 저는 큰 집회들 많이 다녀봤는데요, 큰 집회들 그 진행팀하고 같이 일하는 그 스태프였는데요,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먹는 겁니다. 또 먹는 것도 먹는 거고, 돈이 제일 많이 어디 들어가는 거, 먹는 거에서 돈을 제일 많이 들어가요. 밥이 도시락이 한 4천 개 남으면 그 돈이 얼마 큰 돈이에요? 근데 도시락이 얼마나 많은지, 만명 넘는 집회를 가보니까요, 야, 트럭들이 몇 개, 그 도시락, 한국의 도시락 회사들이 만 개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없어요. 밥이 상해요. 한다 6개를 물어봐야 돼요. 동시에. 몇 끼마다. 근데
그 제자들의 답이 불신앙이지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아, 참, 뭐, 예수님, 이거, 이만 명을 어떻게, 아니, 어디 가도 뭐, 만 명을 위한 밥을 어떻게 사고, 뭐, 어떻게 구하고, 이거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세요, 제자들한테. 우리 떡몇개 있냐? 생선 몇개 있냐? 일곱, 이렇게 조그만 떡이랑, 뭐, 빵이랑 떡이랑, 또 생선 조그만 게몇 개?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죠? 그 일곱 그 작은 그 떡과 생선을 가지고 뭐를 합니까? 축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다 어떤 표현입니까? 배불리. 다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얼마나 되죠? 일곱 광주리가 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과연 아시나요? 몰라요. 다음 주에 16장까지 더 가겠지만요.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잘 아시는지 아니면 무리처럼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 동기가 육신적인 동기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육신적인 몸이 입었잖아요. 영혼인데, 육신적인 몸하고, 육신적인 몸이 그냥 살입니다. 몸이에요. 진짜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영적 존재,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는 영혼입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뭐를 놓고 기도합니까? 우리 몸과 좀 육신적인 기도를 많이 해요. 저만 그런가요? 어쩔 수 없어요. 몸이 아프면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시는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미션을 가지고 왔는지, 그거를 잘 알고 있는지, 많은 무리를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 먹이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미션이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상황을 보니까, 아, 불쌍히 여기고, 또 상황을 보니까 아픈 사람들 막 오는데, 치유를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근데 예수님의 미션이 다른 미션이 갖고 있는 거예요. 더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배고프다. 그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뭐예요? 죄입니다. 인간을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밥을 먹어도, 안 먹어도 죄인이에요. 아무리 병든 몸이 있어도 죄인입니다. 그죄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미션이 뭐였죠? 십자가였습니다.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아무도 못 믿었어요. 죽음을 얘기할 때 제자들도 무슨 말입니까? 주님,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죽으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미션이 뭐였죠? 복음의 성취와 그 성취 이후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그거를 미션을 꼭 붙잡으면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분을 꼭 붙잡으면 병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큰 무리를 다 치유해야 되는데 제자들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치유를 안 하세요. 또 제자들 보세요. 11명 중에서 한 명은
그 자살하고 갔는데 11명 중에서 10명이 순교당합니다. 예수님이 그분들 안 구했습니까? 왜안 구했어요? 왜 그런 큰 고통을 그거를 당한 것을 왜 허락을 하시나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가 제가 너무 심한 얘기 했습니까? 그 제자들이 얼만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안과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죽음과 그거 잠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0명 중 11명 중에서 요한 빼고는, 계시록 쓴 요한 빼고는 다 순교당합니다. 근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분들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죽음? 그래, go ahead. 베드로 보세요. 나는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못 박혀서 그리스도처럼 못한다. 거꾸로 갑니다. 영광인 거예요, 죽음. 예수님 이름으로 영광을 느낀 거예요. 영광입니다. 그걸 못 막아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그 제자들 갖고 있는 축복과 우리가 갖고 있는 축복이 똑같습니다. 아멘. 그거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몰라요. 제자들이 이 본문에 아직도 그것도 몰라요. 아직도 모르는 거야. 근데 그러면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요. 그러면 예수님의 미션이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전파이며, 쉽게 얘기하면 복음 전도 선교입니다. 그 예수님의 미션인데요. 우리의 미션, 우리 미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들, 이거를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육신적인 그런 것을 기도합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미션이 이것이 아니면, 우리의 미션이 아니면, 뭐죠? 점검할 내용입니다. 또 점검해야 되는 것은 두 번째.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까? 이것이에요.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4장 1절 13절입니다. 우리 청소년부의 413로 얘기합니다. 그413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것이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 어떤 상황이라도 413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평안하다. 만족하다. 죽어도 괜찮다. 감옥에 있어도 괜찮다. 병이 있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 평화가 있기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아니면 제가 엉뚱한 얘기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413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나의 미션이 뭐냐? 다르게 얘기하면 나의 기도가 뭐냐? 이거예요. 자,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이번 주 한번 깊은 기도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서 이거를 놓고 한번 정말 기도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그 축복을 내가 정말로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누리고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그 사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미션이 나의 미션인지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누리는지, 아, 내가 편안한지, 이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거는 다른 것으로 평안할 수 있어요. 뭐, 바닷가에 가면 아주 좋은 곳, 와, 이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그것도 그런 축복도 있을 수 있지만, 몸도 평안하고, 생각도 편안하고, 뭐, 기쁘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사인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거를 내가 정말로 누리고 있는 사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이 나의 미션인 것을, 그것이 사인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세요. 무거운 뭐야? 짐진 자들의 나 무거 뭐야? All who are weary and heavy laden, 짐을 갖고 있는, 나한테 다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그러면 쉬게 하리라. 편하게 주겠다. 어떻게 줍니까? 그거를 take my yoke를 해야 됩니다. 그럼 아이고 한국말 지금 그 단어가 지금 뭐예요? 그 목에 매이는 거 뭐죠? 한국말로? 뭐 어떤 맹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농사는 또그 이제 명예, 감사합니다. 명예입니다. 예. 그 소나 이런 키우는 사람들 잘 알아요. 명예를 왜그소 안에 넣나요? 그 주인이 인도할 수 있게. 마태복음 11장 29절이에요. 우리가 막 편안하게 이런 것을, 그런 편화가 아니라 평안을 정말로 그 짐을 주님한테 주고, 그 명예를, 그거를, 아이고, 또, 나 단어를 까먹었습니다. 명예. 명이요. 멍을 이렇게 해야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다시 얘기하면 주님의 미션을 붙잡아야 편안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입니다. 그거를 정말 깊은 기도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미션이 정말로 주님의 미션인지. 마지막에 집중으로 우리에게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은 부대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후대들이 지금, 처음부터 그렇지만요, 사단의 타겟, 입니다. 후대를 망하면 가족 망합니다. 가문 망합니다. 가족들 왜 깨지나요? 후대를 망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 우리 노르왁에 사는, 또 미국에 있는 노르왁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전체 인원하는 그 프로가 계속 올라가요. 계속. 제일 피해자가 누구예요? 부모는 그냥 따로 살면 돼요. 따로 자고 따로 사면 문제 없어. 문제가 뭐예요? 후대들입니다. 이거 놓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아, 오늘 좀 약간 무거운 내용들이지만요. 무거운 내용들, 무거운 상황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이, 베이케이션이 없어요. 잠도 안 자요. 계속 계획하고, 플래닝하고, 공격하고, 누구를요? 특히 신자들, 특히 후대들. 미사일 있으면 솥밭에 그냥 쏘겠습니까? 아니에요. 대적의 그, 이제, 헤드쿼터, HQ나 그, 대적의 그 스트롱홀드를 그것을 쏘잖아요. 사단이 그러면 사단의 미사일을 누구한테 쏘겠어요? 교회들, 교회, 교인, 신자, 특히 전도자, 선교사. 그거를 무섭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당연히 나를 두려워해야 되지.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아무리 사단은 공격해도 그리스도를 못 이기니까 못 이겨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우리 구원을 절대로 변경할 수 없어요. 성령에 우리가 내주하는 그 축복을 절대로 뺏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아무 겁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안에 있는 축복을, 그 놀라운 뺏어갈 수 없는 축복을 우리가 정말로 묵상하며, 정말로 깊이 생각하며, 누리며,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후대들. 우리가 이 짧은 생명을 이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정말. 후대를 잘 키워야 돼요. 후대를 잘 키워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짧은 시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